오랜만이야. 깍띠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보호소에 왔다. 바로 오늘은 감자님들과 보호소 모래랑 캣타워를 싹 갈아주기로 했던 날이기 때문이다. 차는 검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다 똑같은 소리를 나요. 어이씨. 어, 야, 때리면 안 돼요. 오늘 봉사 간다고 친구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잔뜩 싸줬어요. 감자님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 친구 곧 동탄에 카페 오픈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돈줄 내줍시다.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감자님들 다 차에서 지금 샌드위치 잡수라고 하는 중입니다. 감자님들 샌드위치를 먹이고 이제 고양이 방으로 향하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 놔도 돼요? 모래 브랜드 마이 도미넌트에서 벤토 모래를 1톤이나 기부해주셨다. 안 그래도 보호소에서 두부 모래를 쓰다 보니 냄새가 지독했는데 이제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 감자님들과 90포나 되는 모래를 하나씩 옮겼다. 당장 전체 가리할 모래는 고양이 방 앞에다가 두고 나머지는 쌓아두고 보관할 예정이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덥죠? 에어컨 틀려 있죠? 에어컨 아니요. 에어컨 틀어. 여기 리모컨이 있을 거야. 아, 있네. 에어컨 틀으셨어요? 아, 네. 편에 있어요. 이쪽이 유일하게 개냥이 방이라서. 아. 네, 얘네는 사람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만져주셔도 돼요. 네. 그게 쉬쉬야 진짜 물 청소 못 하는 게. 청소시네. 청소시네. 아이고, 착해. 아, 침 튀겼어. 나, 너도, 너도. 힘이 없어. 더워 죽겠지. 안녕. 너는 오늘도 확실하네. 너도 오늘 확실하네. 바람이 집사님. 얘는 작지 않아요? 바람이보다? 오늘은 플레이키 사장님도 오셨다. 늘 애동이 슬라이드나 캣타워를 만들어주시는 진짜 찐 집사님이신데 아이들 방에 튼튼한 캣타워를 공짜로 설치해주신다고 직원분과 오셨다. 좋겠다 나라마. 너 엄청 새거 생겼다. 일로 와봐. 나라마 일로 와봐. 앞다리랑 뒷다리 길이가 달라서 저렇게 절뚝거린대요. 원래 얘가 제일 활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봐. 뒷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너무 길어서.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 얘 이상해. 얘 손의 형상부전 이런 거 아니야? 어, 이상하다. 그쵸? 이거는 버려야겠다. 냅다 갖다 버려야겠다. 대표님, 얘네가 근데 얼마나 쉬할 수 있어요. 이미 한 거 아니야? 이미 한 거 아니야? 맞아. 이미 쉬했는데? 엄청 더럽죠? 엄청 더러워요. 그리고 아주 애기들이 사랑한 티가 나요. 안에 호수 같은 거 있나 봐봐요. 밑에 또. 어, 호주는 없네. 단체로 지금 더위 먹게 생겼는데 감독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찾게 빠졌습니다, 진짜로. 더워서 어쩌. 더워서 어쩌. 좋다고. 더워서 어쩌. 차 가족분이 세 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꼬이들아. 꼬이들아. 줄 서네. 어? 이번에 놓고 간 걸 다 먹었어? 돼지들이야 아주. 여기 꽉 채웠었는데 그때. 다 먹었어 그냥. 그래서 누가 이거 캣타워랑
매트 놔줬네. 아, 너무 열악해요. 그쵸? 응. 너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저번에 주고 간 건데 청소기 다 부서졌어. 흡착이 안 돼? 청소기가 버티다 못해 죽었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모레 갈 때? 모레 가는 거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는데. 와. 이 공간 안에서 응.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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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왜? 거의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여기요? 갖다 주고 올까요? 강아지도? 응. 그 이거 담배 이게 아마 남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감독님들 오셔가지고 전체 거리 한번 싹 하고 지금 플레이캣 사장님이 새로운 캣타워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캣타워 조율까지 다 해주고 계세요. 네. 이번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용했던 일회용 부품들인데 많이 남아가지고 애들 밥그릇으로 쓰려고 방마다 이렇게 한 통씩 갖다 놨어요. 이거는 따띠가 기부한 셈 치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메론 드시라고. 아, 진짜? 네. 하나만. 냉장고에 두고 안고 시원하죠? 네. 메론 너무 맛있다. 착한 감자님들과 마이 도미넌트 플레이키 사장님 덕분에 깨끗해진 고양이 방. 봉사를 가고 싶은 감자님은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도 걸어놨으니까요. 친구들이랑 꼭 가보셔요.